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투사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그대로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뭡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투영하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땅을 볼 때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만 인간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간만 하늘과 땅을 등지고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당신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인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고 모든 처분 권한을 네가 갖도록 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선악과다. 만약에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선악과 나무, 그 나무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당신의 법칙, 당신의 명령을 내리시는 창조주시고 인간은 그 창조주의 명령과 그 창조주의 법칙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임을 보여주는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선악과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인간에게 각인시켜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사탄은 나에게 억만개가 있어도 나로 하여금 그 억만개를 감사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나의 시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억만개가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단 하나,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단 하나에 내 시선이 고정되게 합니다. 억만개가 있어도 나에게 없는 그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리게 하고 그 하나에 사로잡혀서 내 목숨을 걸게 만듭니다. 뱀으로 분장한 사탄이 여자에게 돛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더러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하나만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모두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오 진짜 하나 그거 왜 못 먹지? 하나님께서 이왕 주시면 다 먹게 하시지. 그 하나 먹으면 안 될까? 그 하나에 집착하게 만들어버렸어. 여자가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만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네가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나. 지금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이미 먹지 말라는 하나의 선악과에 꽂힌 거예요. 이미 그 나무에 집착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동한 겁니다. 설마 죽겠니? 그래서 죽을까 하는 것. 그걸 사탄이 놓치겠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 들어 그거 먹지 말라 하신 줄 아니? 너희가 그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 사이에 인간은 까. 반드시와 결코 사이에서 인간은 언제나 깝니다. 하나님 말씀 지킬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결국 인간은 사탄의 말을 쫓았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을 쫓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교만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만하다는 말을 헬라 말로 휘시오라고 표현합니다. 그 동사의 본래의 뜻은 부풀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무 풍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무 풍선은 작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휙 하고 입바람을 불면 고무 풍선이 마구 커지죠. 본래 나는 납작한 고무 풍선, 바람 빠진 풍선, 그게 나예요. 근데 거기에다 헛바람을 넣어가지고 나를 나보다 더 크게 만드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지금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교만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됩니까? 스스로 자기를 부풀려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집착하면 눈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한 가지에 집착하면 집착하는 대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름에 집착한 사람들을 노름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노름꾼을 생각해 보세요.
노름판 이외에는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생활비도 자식의 대학 등록금도 다 가지고 다 탕진합니다. 심지어 집 문서도 팝니다. 이 내 가족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집 문서 잡힙니다. 그리고 노름해요. 왜? 이미 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선악과에 집착한 인간은 이미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순간에 이 하와가 하늘을 보았더라면, 그 하와가 고개를 숙여서 땅을 보았더라면, 그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티끌밖에 되지 않는 존재인데, 감히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에게 헛바람을 넣어서 부풀릴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하와가 하늘을 보았더라면, 땅을 보았더라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 다 가져라. 너 다 먹어라. 그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들도 보지도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선악과에 집착하면서 눈을 잃은 그 하와에게는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의 단계를 넘어서 아예 부정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 법칙이 뭡니까? 자기 욕망의 법칙입니다.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잡아 먹어버리듯이 마음에서 나온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생명을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렇게 욕망의 노예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딪히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 것은 당연한 희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매일매일 수고하면서 매일매일 억만금을 벌어들인다 할지라도 그 삶은 매일매일 죽음의 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